이거 많이 안 좋은데요. 뭐 덕질하고 계신겨? 한 나이로 치자면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까지는 간것 같습니다. 뭐 덕질하고 계신겨? 이 정도면은 뭐 술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아예 끊으셔야지. 이거 지금이라도 그보다 지금 언어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은 덕질하고 그것도 계신겨? 류천님 오셨어요? 병원 갔다 왔어? 뭐래? 뭐 턱시러 귀신이야. 네? 곧 죽는다고요? 아 장난치지 말고 뭐 심각하대? 뭐 턱시러 귀신이야. 뭐 귀신이야. 지금부터 술 안 끊으면 진짜 위험하다고 하셨다는데요? 야 그래 이참에 좀 끊어. 세상에 텀블러에다가 소주 가지고 다니는 애가 어딨어. 그것도 직장이에요. 맞아요 류처님. 류처님 죽으면 류처님 작업까지 제가 해야 된다고요. 어차피 그것도 대주님한테 다 넘기실 거 아닌가요? 성호님 혹시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? 네. 아 없는 줄 알았네요. 야 그럼 오늘부터 류천이 술 끊는 거야? 와 류천님 술 끊는 거 진짜 상상이 안. 저 빼서. 뭐. 류천님 괜찮으세요? 안색이 지금 너무 안 좋으신데요. 뭐 닥치러 귀. 뭐? 류천님? 뭐 닥치러 계신가? 박사님, 류천님. 야, 저 새끼 왜 저래? 어우, 이 새끼 왜 이렇게 힘이 세? 어우, 살려주세요! 정수리가 촉촉해요! 살려주세요, 빈자님!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? 얼굴이 완전 좀비 같은데요? 그냥 소주 드릴까요? 그게 나을 것 같은데. 아니 뭐 그냥 일시적인 뭐 금단 현상 뭐 그런 거겠지. 이러다 진짜 좀비로 변하면 어떡해요 삐쭈님. 그땐 뭐 어쩔 수 없지. 죽이는 수밖에요. 으이? 아 뭘 죽여. 병원 데려가서 입원시켜야지. 아 그럼 준영님을 죽일까요? 저를요? 안 되겠다 성원아. 그거 준비해라. 네? 그거라면 이제 방법이 없다. 삐쭈님 조심하세요. 준영아 문 닫아. 많이 시끄러울 거다. 아 네. 류천이 몸에서 나와! 마사치가 계신겨! 성원아 한 번 더. 윤성원! 네! 빛주님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죠? 류천님 유천님 제 말 들리세요? 잠깐만. 술 냄새. 이런 술 냄새 처음 맡아봐요. 숨을 못 쉬겠어요. 유천아 정신 차려. 삐준이 할 거 없어지죠. 뭐야 이거 술 냄새. 아니 이게 다 뭐야. 일은 안 하고 무슨 술판이라도 버렸나. 깜짝이야. 여기가 어디죠? 누구세요?